안녕하세요. 마누아 마누입니다. 이번 강의는 I2C 사용하기입니다. 아이스케어 씨는 인터그레이티드 서킷이라고 부르는데요. 필립스 반도체에서 1982년도에 개발을 하였습니다. 저속의 주변 기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고요. 전원을 제외하고 SD, SCL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SCL을 보시면 클럭을 계속 내보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SDA에서는 신호를 내보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신호는 이렇게 되고요. 스탑 신호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신호가 떨어지면 스타트가 되고, 이 신호가 떨어지면 스탑이 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값을 읽기 직전에 이렇게 값을 읽는 신호를 내보냈는데요. 이게 클럭 수가 떨어질 때, 이게 엣지 상태가 됩니다. 엣지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값이 변하는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 다음에 값을 하나 읽습니다. 그리고 또 클럭 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값을 읽고, 이렇게 N개의 개수까지 쭉 읽습니다. 스탑 비트가 떨어질 때까지 쭉 읽습니다. 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런 것도 달고, SDC라는 디바이스도 달고, DAC라는 디바이스도 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도 달고, 네, 그렇게 달고, 그리고 하드웨어는 이렇게 4.7K 정도 못 달아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상단에 보시면 I2C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스퀘어 C가 현재 몇번 핀을 쓰고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I2C를 enable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티를 하나 열어준 후에, 저희가 아까 만들어졌던 환경으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와이파이를 일단 맞춰주고요. 키를 열어서 열고 기다려줍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열리는데요. 여기서 sudo large verify를 컨피그 해주겠습니다. 다시 sudo large verify를 컨피그. 그럼 이 환경이 들어오는데요. 네, 여기서 5번에서 I2C를 enable yes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탭을 이용해서 빠져나가 주시고요. 리부트를 해주겠습니다. 네, sudo 리부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분, 2분 정도 기다려 주고요. 잠시 1분, 2분 정도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뽑기를 열어주신 다음에 아이스퀘어 C를 사용한 그 패키지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삭제하고 싶으시면 이 패키지를 삭제하고 싶으시면 리눅스 패키지 삭제하는 방법을 치시면 쉽게 알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쭉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그 연결된 I2C 장비들의 주소를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I2C detect 다시 1. 그러면 현재 1번에 그 I2C가 잡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I2C detect 1. 그러면 1번에 어떤 게 잡혀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되어 있죠. 네, 그렇게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라이브러리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쭉 타이핑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그 오른쪽을 클릭해서 붙여넣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GitHub에 있는 내용을 쭉 다운로드 해주었고요. 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이제 그다음에 뭐가 설치되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너무 길어서 치기 힘드니까 CDS만 치고 탭을 치시면 쭉 입력이 됩니다. 네, 접속을 해주신 다음에 또 LS를 치시면 여기서 네, 파이썬에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CD, P, 탭, 엔터. 그다음으로 또 LS를 쳐보시면 네, 이렇게 무섭게 쭈르륵 틀 텐데요. 여기서 13번 PCF 8592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PCF 8592는요, 8비트 그 아날로그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 모듈이고요. 그리고 4채널 아날로그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3번을 수정 한번 보자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몇번 주소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루프를 도는데 계속 ADC 값을 읽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 파이썬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파이썬 2로 나와 있죠? 파이썬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썬 3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다음에 가로를 쳐 주고요. 네, 그다음 밑에 있는 엑시트로 나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X, Y 엔터. 쳐줘서 나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그 파일이 있는 쪽이 네, 그래서 나노 여기 PCF8591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래그해서 오른쪽 클릭해줘서 붙여넣기 해줬고요. 해보시면 네,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넣어주고 네, 이렇게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 내용 고쳐주고요. Ctrl X, Y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연결을 해주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그 저희가 적었던 그 주소로 들어가면 네, PCF8591이라는 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주소로 들어가실 텐데, 이렇게 해서 파이썬에서 똑같이 PCF8591이라는 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사항 같은 걸 알려주고 어떤 걸할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3번에 있는 PCF8591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pnow xyz에 들어가시면 지금 이두 핀이 이제 I2C 핀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여기 있는 쇠가 있는 부분이 알루미늄 있는 부분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걸 연결하면 바깥에서 안 보이니까 한번 읽어줍니다. 좌측부터 VCC, GND, SDA, SCL로 되어 있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서가 꼬여서 이렇게 정리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첫 번째가 VCC. VCC는
거의 3.3V로 나오죠. 맨 위에 있는 3.3V에 연결을 하고요. 또 디버깅 하기 쉽게 핀이 이 알루미늄 핀이 바깥으로 나오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그라운드는 9번이네요. 9번을 연결을 해줍니다. 이게 다섯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둘, 셋, 넷, 다섯 번째. 바로 위. 그 다음에 S. 이걸 보시면 SDA죠. 그래서 SDA를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핀은 SCL을. 지금 순서가 좀 꼬였네요. 네, 그라운드 맞고 흰색을 SDA. 두 번째인 SDA 꼽아주고 마지막으로 SCA. SCL을 꼽아줍니다. 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을 해주었고요. 네, 이제 전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은 핀을 다 연결 후에 맨 마지막으로 연결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1분에서 2분 정도 켜줄 때까지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티로 라즈베리 파이를 켜주고요. 그러면 네,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결이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아까 썼던 이 PCF8592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파일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다음에 파이썬 3 PC 탭 치면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값이 계속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A1이랑 A 아날로그 1인이랑 아날로그 0, 1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컨트롤 C를 눌러서 탈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현재 폴더에 테스트 I2C 이를 파이로 나노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그 이후에 그 지금 이 코드들을 타이핑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드레스를 적어야 되는데 어드레스가 어떤 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컨트롤 Y로 저장을 해준 뒤에 I스퀘어C 디텍트 다시 Y 그리고 1번으로 저희가 현재 어드레스를 몇번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48번인 걸 확인했으니까 0x48로 수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0x01번으로 1번 어드레스를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실행을 시키면 되는데요. 파이썬 3 테스트 아이스퀘어씨 네,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값이 일정하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C를 이용해서 탈출을 해주고요. 다시 난으로 수정을 하고 어드레스를 40번지를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값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조도 센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조도 센서 값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도 센서에 따라서 값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컨트롤 C로 탈출을 해주고요. 나노 에디터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번은 조도 센서고요. 43번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가변장인데요. 지금 네, 이거죠. 이 가변장입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X, Y 엔터로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요. 네, 그래서 실행을 시키시면 값이 고정적으로 나오는데요.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지금 여기 있는 가변장을 돌려주시면 값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0부터 255까지 바뀌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게 8비트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컨트롤 C로 탈출을 해줬고요. 네, 이상으로 Y2C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